안녕하십니까. 저는 저 배선생이고요. 인사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뭐라고 해야 돼요?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돼요. 아,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뭐죠? 오관왕을 하셔서.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. 수시 오관왕을 하셔서. 네. 뭐, 간단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. 저는 22학년도 승강여자대학교, 건국대학교, 중앙대학교, 성명대학교, 인천대학교, 시각디자인, 산업디자인 합격한 남지우입니다. 남지우 학생. 네. 잘 안 들을까 한번 읊어드렸고. 당대는 죽전 캠퍼스고, 상명대는 천안 캠퍼스죠. 네. 혹시라도 잘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. 네. 그렇게 해서 다섯 개 학교를 붙었는데, 일단은 시각디자인과랑 산업디자인과 위주로 쓰셨잖아요. 네. 그 학교와 그 과를 쓴 이유 좀 크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? 원래는 네. 이제 현역 때부터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네. 다 시각 디자인을 쓰고 싶었는데 사실 지금 산업이 숙명여대 빼고는 다 시각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냥 시각 디자인 2D 뭐 일러스트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뭐 인포그래픽, 오션그래픽 이런 거를 배우고 싶어서 네. 시각디자인 학과를 지망을 했는데 네. 숙명여대는 시각을 쓰기에 살짝 모자라서 산업디자인을 썼어요. 네임으로 썼다? 아 그런 거죠. 뭐 다들 그렇지 않겠습니까? 뭐 어쨌든 다섯 개가 붙었으니까 뭐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요. 혹시 네. 어디 가는지 물어봐도 중앙대학교 등록했어요. 아 그러시구나. 네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합격자 발표가 한 번에 다 나진 않잖아요. 네. 근데 첫 학교가 어디였죠? 발표 난 게? 한양대였는데. 한양대. 떨어졌고. 그렇구나. 그때 느낌이 어땠죠? 진짜 슬펐어요. 왜냐하면 한양대 진짜 일지망이었고 사실. 아... 그래서 약간 꿈의 학교? 뭐 진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못 가서. 그때 뭔가 약간 불신이 좀 생겼을까? 네. 아, 또 해야 되나? 근데 이제 다음부터 이제 누르는 족족 합격이 뜨니까 네. 그 마지막 5관왕까지 합격을 확인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어요? 사실 다섯 번째는 이제 너무 재수 없을 수 있지만 또 됐구나 약간 이런 느낌. 아니 뭐 또 되겠지 뭐 딱 눌렀는데. 아 그냥 약간 네. 네, 좀. 뭐 이거는 기만이 아니고 그만큼 열심히 했던 걸 제가 봤으니까 네, 아무튼 그렇고. 아 이제 뭐 수시를 썼긴 썼지만 그래도 정시를 감안은 안 하진 않았을 텐데 감안 안 했나요? 근데 사실 제가 반수여서 이제 만약에 진짜 그냥 생으로 재수를 했으면은 뭐 정시를 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반수를 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냥 수시에 다 올인 몰두를? 네. 수시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전체적인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 아니구나 재작년과 작년 분위기가 좀 달랐나요? 시험장의 분위기. 근데 사실 작년이랑 똑같은 학교를 본 게 딱 중앙대여서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중앙대가 있는데 현역 때는 사실 애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괜찮아 보였어요. 잘하는 것 같았어요. 아 그러니까 제 실력과 자신의 눈이 좀 높아지고 네. 낮아지고 따라서? 네. 네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그래도 애들이 완성도가 있게 나오는 것 같아서 다들 좀 이제 수시 마지막 정도여서 다 잘하나 보다 했는데 이제 다시 하니까 갑자기 애들이 좀 약간 네 좀 약간 그래 보이더라고요. 내가 좀 더 완성도가 높아 보였다? 네. 그쵸. 이제 보는 눈이라는 게 생기니까 다들 이제 현 보고 오면은 다들 막 엄청 잘 그린다는 거 반짝반짝 그린다는 거 다 그러잖아요. 보는 눈이 높아졌으니까 그런 것 같고.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기밀일 수도 있는데 뭐 기밀일 것도 없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어땠는지. 문제가 사실 한강대나 인천대 전공하고는 네. 문제 풀이가 중요한 대학이어서 네. 뭐 그 대학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따로 합격작들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의 의도? 합격작들은 그걸 가장 가깝게 파악한 그림이기 때문에 합격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스마트하게 네. 하셨네. 네 아주 네. 자료를 구글이나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다 모아가지고 네.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데 네.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를 다 공통 분모를 찾아서 네 이런 요소와 이런 방법으로 풀었는데 이게 그 의도였구나 그래서 뽑혔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하고
그래서 문제풀이가 중요한 그 세 개 대학들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딱 가서 이제 제가 정리했던 문제풀이 방법들이나 네. 제 팁 같은 거, 제 스스로 실수하지 않으려는 거 그런 거를 다 적었고 네, 복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 계속 이제 바로 전에 봤으니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 이렇게 문제 풀이 하면 되겠다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안정적으로 풀었습니다. 어쨌든 엄청난 노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결과고 이게 다들 뭐 5관왕 4관왕 하면 뭐 외계인들이 붙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만한 노력을 이제 동반한 인간이 한 짓이다. 그죠? 네. 아주 훌륭하신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, 그때는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? 네. 뭐 출제, 뭐 주제. 주제와 이건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설명? 20여대는 일단 나무 줄넘기, 옛날 줄넘기로 팽창이 나왔는데. 팽창? 네. 근데 이제 줄넘기가 좀 특이하게 플라스틱 줄넘기 같은 게 아니고 나무나 고무 같은 기본 소재로 이루어진 줄넘기여서 팽창을 솔직히 처음에 봤고 막 줄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재질의 특성을 좀 주목을 해가지고 이제 나무와 고무는 팽창으로 되게 대비가 될 수 있는 사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무 재질은 늘어나는 반면에 나무는 그렇게 유연하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거 그런 재질 특성을 이용을 해서 공기 주입기를 추가로 해서 네, 원경에 딱 제2의 사물로 배치를 해서 이게 고무줄을 팽창을 시켜서 이 고무가 이제 늘어나면서 마치 약간 뱀 같은 형상으로 나무를 감싸고 그 나무가 이제 견디지 못하고 으스러지는 그런 느낌으로 평소 팽창의 인과관계를 이 줄넘기로 형상화했다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팽창하면 조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제 집중과 확산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질로 이제 접근을 했다라는 것도 뭐 이것도 물론 조형이긴 한데 괜찮네요.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으스러지는 게 좀 더 잘 보였으면은 마지막 문장은 내가 듣고 이해를 했어. 맞아요. 네, 근데 그거 말고도 고무가 확실히 팽창하는 게 너무 잘 보여서 이거 뭐 안 뽑을 수가 있나. 네, 아무튼 그렇고 다음 그림 우리 학교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. 중앙대는 네. 이제 얇은 크래프트지로 된 상자랑 알파벳 초록색 O 용지랑 이제 전화 케이블 검은색이 나왔는데 사실 중앙대는 거의 그냥 기초 디자인 구성으로 풀이를 하려고 했고 네, 기본 구성으로 네, 그리고 네. 일단 구성은 그렇게 하되 이제 개체의 특성을 좀 활용을 잘 하자 왜냐하면 이제 종이 상자가 얇은 종이 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구겨지는 모습이나 이런 게 좀 진짜 얇은 느낌이 나도록 좀 리얼하게 살리고자 했고 그거 외에는 이제 중앙대는 사실 입체하고 평면이 조화롭게 네,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뭐 패턴지나 이렇게 알파벳 같은 게 나오면은 사실 O니까 이제 타공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 연결이 되고 통과가 되고 이런 형상을 되게 크게 보여주려고 했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맵핑 같은데요?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 평면의 형상이 입체에 붙거나 했을 때 이 주름을 따라서 얘가 변하는 네, 평면이 입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? 그런 것들 보여주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아, 오 나왔네?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평면과 입체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다루지 못한 학생들은 전혀 상상도 못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요소들의 특징을 강약 조절해서 잘 보여준 것 같아요. 아주 우수작인 것 같고 전화선도 그 인장력에 따라서 늘어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덜 늘어가는 거는 이렇게 통째로 보여주고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모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변화를 주려고 이것도 되게 스마트한 게 이렇게 몰려있으면 밀도감이 많아지고 풀어지면 선재가 되기 때문에 되게 이 공간에서의 쓰임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고 또 다음 우수작 한번 보시죠. 자, 다음 때 카메라와 스카치 테이프 요거는 이제 또 어떻게 풀어주시나요?
추천해야지. 일단 단국 때도 중앙대와 비슷하게 이제 기초 디자인 화면 안에서 구성하려고 했고 문제 자체가 단국 때는 기초 디자인의 원리를 활용하려고 나왔거든요. 맨날 나오죠. 단국 뭐 어쩌고 뭐 리듬 뭐 이런 거 나오죠. 네, 그렇지. 근데 제가 좀 이제 다른 친구들과 차별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조건을 잘 읽었다 이 거거든요. 왜냐면 이게 운동감이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었어요. 근데 사실 애들이 그 원리적인 나열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아 그냥 기초 디자인 해야지 하고 들어가는데 그렇죠. 그게 아니고 이제 운동감이라는 키워드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되게 집중을 했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은 게 다들 학원마다 이제 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외워가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. 그러면은 시험장 가서 보면은 문제 받자마자 일어나서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. 맞아요. 문제를 안 읽는다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유심히 봐야 되는 것도 철저히 준비해가는 게 아닌가. 그래서 테이프 이제 개체들 간의 운동감, 운동감이라고 하면은 약간 개체가 사람 움직인다는 뜻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개체들로 어떻게 운동감을 따로 표현을 할까 생각했는데 카메라는 일단 가장 큰 운동감 촬영인 것 같고 이걸 찍고 플래시가 터지고 이런 모습이 운동감과 가깝다 생각했고 테이프는 이제 풀리면서 이게 회전을 하고 부착이 되면서 이게 뗐다 붙었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 테이프가 카메라를 감싸고 붙이고 카메라가 이걸 또 찍고 하면서 이 개체들 간의 운동감을 한 화면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. 그것도 있고 이제 운동만 하면 기본적으로 곡선 요소이기 때문에 곡선을 아주 잘 쓰거든요.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어필 다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그림 다른 그림은 안 그렸어요. 네, 일단은 요거 3개 정도만 설명해주고 이제 뭐 아무래도 단수지만 어쨌든 재수 개념이니까 이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나는 이제 옆에서 봤을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꽤 많이 봐가지고 되게 지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 순간? 뭐 물감 터졌을 때? 약간 근데 그리고 입시가 바로 눈앞에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그냥 중계하는 대로 하자 이거였는데 그냥 과정이 제일 힘들었고 아 그 긴 네. 과정이 버티는 게? 그 좀 정신적으로 이제 컨트롤,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는데 될 거다 생각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거 알죠? 그러니까 이게 뭐 입시가 사실 그냥 열심히 그리고 시험 보고 오면 되는 심플한 구조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 이게 맞나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맞아요. 생각들이 많이 드니까 뭐 그런 거 같아요. 언제 뭐, 끝나지 약간 이런 거 잘 버텨내신 거 같아요. 그럼 이제 마지막 약간 상업적인 질문 한번 우리 이제 틴트미술학원에 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뭐 근데 이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네.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당시에는 다 똑같은 전형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한 게 있었어요. 그래서 면접하고 학생부 종합 이제 생기부 이런 거 준비랑 취익이랑 이거 다방면으로 좀 여러 전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상담을 했을 때 따로 이제 그걸 전담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다 갖다 계시고 되게 그런 컬트럼 체계적인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수업하면서 느꼈던 건 없으신가요? 수업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론 수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이론적인 네. 부분이?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점점년도까지는 그냥 저도 똑같이 그냥 기초 디자인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던 학생이었는데 사실 그 교수님의 그 문제풀이, 문제요구 이런 걸 전혀 몰랐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이 문제와 이 사물을 진짜 허투루 내는 게 아닌가 다 이유가 있고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그때부터 진짜 방향성을 좀 잡았다고 해야 되나?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좀 케미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오가당이랑 했다라는 거는 뭐 본인의 노력이 구하리겠지만 어쨌든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같은 고에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. 뭐 반수가 될 수도 있고 재수일 수도 있고 수시에만 올인하는 현역일 수도 있고 이제 같은 이제 목표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해줄 뭐 응원이라던가 뭐 팁 같은 게 있다면 일단 저도 현역 때는 모든 대학을 다 떨어졌어요. 근데
6광카를 했는데 사실 뭐 이제 전략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제 제가 가장 탈락을 큰 요인이 뭐냐고 생각하면 마인드 컨트롤이 너무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좀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실 실기력은 그때도 나쁘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저를 의심하고 자꾸 이걸 아 내가 시험장 가고 더 나은 애들 다 이길 수 있을까? 여기서 잘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내가 잘할 수 있나? 이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의심을 하게 되고 실기장 가서도 더 긴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런 생각이 계속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번 연도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괜찮아, 어차피 될 거야, 괜찮아,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컨트롤 했는데 되게 시험장 텐션이 되게 많이 든 것 같아요.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부정적이면 한도 끝도 없고 맞아요. 그림도 잘 안 나올 수밖에 없고 재미도 없어요. 일만의 재미라도 좀 있어야 이게 진행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. 그럼 끝으로 아무튼 뭐 수고하셨고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제 재밌게 놀고 학업 열심히 하시고 세뱃돈은 없습니다. 주세요. 아무튼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